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야당을 통해 범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홍석, 성상욱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사 범죄대응 TF는 고발장에서 이들 네 사람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31일 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등장하는 후배 검사, 사실상 손준성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던 성상욱 검사와 임홍석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고발을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손준성 검사와 이런 그 수사정보 정책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근무 시간에 범죄를 저지른 이유, 범죄 이유, 동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 범행에 따라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번 고발은 지난 손준성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이어서 그 판결문에서 분명히 드러난 그 밑에 있던 수하 검사들 성상욱과 임홍석에 대한 추가 고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 그들의 행위, 위법행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손준성은 대검 총장의 지시 없이는 또는 묵인 없이는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고발장을 임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몸통, 고발 사주의 몸통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동훈 전 검사는 그 고발 사주 전날 60장의 사진을 카톡으로 손준성에 전송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이 고발 사주의 몸통이 정말 누구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줄 것을 공수처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첫 보도했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과 8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캠프 관계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고발장과 자료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고발 대상은 진보 진영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인들이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최초 전송자가 표시되는데 고발장에는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작년 5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첫 의혹 보도 2년 4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킬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당시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둘러싼 의혹이 고발 대상이어서 실제로 고발을 사주할 범행 동기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고발장이 제3자를 거쳐 김웅 의원에게 전해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손준성, 김웅 두 사람 모두 기억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손 검사가 개인정보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해서 맞추겠습니다. 재판부는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전달을 공모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전달됐을 뿐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